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5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을 비롯한 상위권 암호화폐들 대부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며 빨간불 켜진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1,6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하락 쪽에 무게를 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요. 전일 대비 0.57% 하락한 1,600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차트 확인해보시면 9,520달러에서 시작해 꾸준한 상승 흐름 보이다가 박스권에서 거래되며 현재는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 2,700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70.7%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보시면 테더를 제외한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소폭의 하락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범위 넓혀보시면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보이면서 혼조세 나타내긴 하지만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보시면요. BKEX가 1위, PEPTC가 2위, 바이낸스가 3위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소들 대부분 거래량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 확인해보시면 역시 24시간 동안 거래량 21%가량 줄여나가면서 어제보다 내려간 4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상위권 암호화폐들 동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현재 1.38% 상승한 1,272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전일 대비 0.16% 소폭 상승하면서 현재가 1,272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TTC 5.48%, 디센트럴랜드 11%, 썬더토큰 21%가량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19년 월 최저치는 다음 비트코인 강세를 전망한다는 내용의 비트코이니스트 기사입니다. 올해는 2018년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사상 최고치로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점을 보면 다음번 강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비트코인은 최고점인 17,700달러에서 최저점인 3,200달러로 82% 하락했습니다. 2019년 현재까지 최저 3,700달러에서 최고 13,800달러로 270%의 상승률을 보인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비트코인은 2017년 한 달 만에 6,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급등했으며 2018년 1월처럼 빠르게 덤프를 진행했습니다. 업계 관찰자인 미스르 마흐무도프는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2019년 월별 최저치를 살펴보며 비트코인 2019년 월 최저치는 강세장이 얼마나 강해질지 보여준다. 이것은 더 이상 2017년 몇 달간의 도박이 아니다. 이것은 가치를 창출하는 저장고이며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현재 약 1만 달러로 통합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는 2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80% 이상의 대규모 덤프는 아직 없었고 현재는 이전과 30% 전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재단의 창립 멤버인 찰리 슈렘은 이러한 시장 움직임에 주목해 다음 시장을 바라보면서 비트코인이 1,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전환된 중간 기간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그럼 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갈 때 무엇을 기억할 것 같습니까? 라고 트위터에서 언급했습니다. 현재의 증가 속도라면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전보다 더 큰 강세장을 위해 상황들이 분명하게 줄지어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새로운 정점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은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이상 오를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물들이 막 등장하던 2017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비트코인 기관 투자 상품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불마켓이 어떻게 도래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암호화폐 규제 개방을 권장했다는 소식의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이자 차기 유럽중앙은행 총재 후보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현지 시간 4일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관은 소비자를 보호하되 암호화폐 혁신에는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개회사에서 디지털 통화 등 신기술에 대해 금융 안정성이나 프라이버시 또는 범죄 활동 측면의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더 큰 사회적 이익을 인식하고 혁신과 개발을 위한 공간 역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E12 총재가 된다면 기관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블록체인 혁신은 이미 전통 금융계를 뒤흔들고 있으며 기존 업계 종사자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라가르드가 차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임명돼 암호화폐 업계가 환영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해오던 그녀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혁신 공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CBDC가 상업기관 클로즈루프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의 4일 보도에 따르면 CBDC가 일부 상업기관과 결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클로즈루프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차이나데일리는 앞서 중국 CBDC가 2020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는 페이스북 리브라보다 빨리 출시될 수도 있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포브스는 중국의 4대 국유 상업은행과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수개월 내로 CBDC를 취급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중국 환구시보와 신화재경 등은 해당 보도가 부정확한 추측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포브스 보도에 언급된 조직들이 실제 CBDC 이니셔티브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이르면 오는 11월 독자적인 가상화폐인 CBDC를 발행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천억 위안, 약 17조 원에 이르는 CBDC를 발행할 예정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확대한다면 미국 무역전쟁과 함께 올가맨 통화정책 억제를 벗어나 경기 부양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셜제도 공화국의 대통령 비서실장 겸 환경부 장관 데이비드 폴이 현지 시간 4일 코인데스크 기고문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법정 화폐 소버린을 발행하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셜제도는 1979년 독립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후 미국 달러화를 사용해왔다며 현재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디지털 형태로 주권통화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화 발행은 모든 주권 국가의 특권이며 우리는 통화 발행에 있어 세 가지 주요 결정을 내렸다. 첫째는 블록체인을 통한 발행, 둘째는 화폐 공급량 예고와 위변조 방지, 셋째는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화폐 프로토콜 자체의 규제 준수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 기술은 작은 국가를 위한 기회의 창이 됐다며 전통 화폐에만 의존하는 마셜제도 국민은 송금 한 건당 최대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빠르고 저렴한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셜제도는 지난해 법정 화폐를 암호화폐로 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CBDC 발행을 추진했으나 IMF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는데요. 달러를 대신할 주권 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빼놓을 수 없다는 데이비드 폴의 언급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네덜란드 중앙은행인 DNB가 암호화폐 회사 감독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비트코인.com 기사입니다. 네덜란드의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을 규제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은 7월에 시행된 제5차 유럽 자금세탁 방지 지침인 AMLD5에 따라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한 감독에 착수할 것이라고 현지 시간 3일 발표했는데요. 디지털 자산이 금융범죄에 이용되기 쉬우므로 무결성 감독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지갑 제공업체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지침의 시행에 따라 모든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2020년 1월 10일 이전에 중앙은행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가능한 빨리 중앙은행에 연락해 해당 기관에 등록할 것을 권고했고, 그 외에도 그들의 이사회와 대주주들을 평가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프로세스가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지속적인 감시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의 이사회와 대주주들을 평가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프로세스가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지속적인 감시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감시 범위를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확대하고 거래소나 선불카드를 통해 이뤄지는 익명거래에 보다 엄격한 투명성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보시면요. 2019년 9월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현재 0.51% 하락한 1745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대부분의 상위권 암호화폐들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며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도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9월 5일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좋은 소식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